자, 네, 안녕하세요. 추억 속 보름달입니다. 아, 예, 요즘 되게 마우스를, 예, 예, 게임을 킬 때 마우스란다. 네, 마이크를 좀 갖다 놔야 되는데, 네, 마이크를 좀 이상한 데 치워놓고 하네요. 아, 다음, 네, 지금 잠시만요. 네, 소리 좀 줄여두고. 자, 소리 좀 줄여놓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할 게, 네, 나무 좀 베야 되죠. 네, 나무 좀 베게. 자, 네, 바로 나무 좀 베겠습니다. 아, 맞다. 아, 오프닝 제대로 안 쳤네요. 자, 네, 그러면, 네. 자, 안녕하세요. 추억 속 보름달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번, 네, 플레이를 해보게 될 게임은, 자, 굶지마 퍼피 프린세스 뮤샤 모드를 한번 플레이를 해보게 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네. 네, 지금 하고 있던 게, 일단 나무 좀 베야 되고, 그 다음에 똥도 좀 더 주워야 되나? 네, 지금 그 다음 풀도 좀 모자랄 거고. 네, 그 다음 썩은 거는 9개 더 있으니까, 하나, 둘, 셋. 어, 네, 딱 되네요, 9개. 아, 하나 남는구나. 네, 아, 딱 되는 건 아니고, 네, 하나는 남네요. 자, 그 다음 여기 벌목장 하나 만들어 놓은 거, 네, 여기 있는 것도 하나씩 다 베줄게요. 자, 이거 다 캔 다음에, 자, 미동도 좀 팔게요. 자, 네, 그 다음에 지금 이거 사전 등록 그거 한 거 하나 왔나? 네, 네, 이게 그 방금 전에 문자가 와가지고, 네, 보니까 그, 예, 네, 사전 등록에서 온 거 맞네요, 이거. 네, 저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자, 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따로 할 만한 게, 네, 이거 하나 더 캐준 다음에 이거 씨앗 하나 얘한테 또 먹여줍시다. 자, 자, 젤을 쌌네요. 자, 이건 여기다가 다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아, 지금 세장 하나 만들었으니까, 네, 실크도 좀 구해와야 되겠네요. 자, 그럼 창으로 바꿔서, 네, 가는 길에 이거 베리 하나 있는 것도 캐주고, 자, 실크 좀 구해서 오겠습니다. 아, 야, 새가 뭔재라고 떼요. 새가 뭔재라고. 어, 네, 딱 실크 나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쫓아오게 해주고, 아, 네, 한 대 맞았네요. 자,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아, 다음 인벤이 지금 없으니까 뭐 하나 버릴 거 있나? 아, 그냥 얘한테 넣어놓읍시다, 이거. 네, 목탄을. 아, 꽉 차있네요. 아, 어, 그 다음, 네, 아, 다행히 실크 하나야. 네, 실크 자리 있고요.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애들 어그로 끌고 다시 뺍시다. 한 대. 부식이, 석삼에, 너구리. 한, 아, 아, 이거, 네, 맛으로 들어갔네요. 자, 한 번 더. 한 대, 두식이, 석삼에, 너구리. 그 다음에, 어, 아, 얘, 얘도 스킬이 있나? 네, 라이트닝 차지가, 네, 풀 차지 됐다네요. 네. 자, 그렇다고 하고, 아, 그 다음, 아, 여기도 돼지집이 있었어? 네, 처음 알았네요. 자, 그 다음, 여기도. 자, 잘 건드려서, 네, 어그로 좀 끌어줍시다. 한 대, 두식이, 아, 뭐야. 아, 진짜 벼락이야? 어. 아, 진짜 벼락이 치네요. 어우, 야. 한 대 치고 빼서, 두식이 석삼에 너구리. 한 마리 두식이 석삼에 너구리. 야, 실크 6개까지 구했네요. 네, 이거 만드는데 무리 없네. 무리수가, 네, 이거 만드는데 크게, 아, 예, 모자랄 것 같진 않고. 자, 이제 집에 들어갑시다. 네, 가는 길에 이거 있는 거는, 예, 얘한테 먹여주고요. 자, 이거 먹어. 아, 그 다음 육포도 다 됐네요. 네. 자, 네, 불 한번 피워준 다음에 이거랑, 그 다음 파피루스도 좀 넣고, 아, 집에 실크 3개 있었네? 예. 아, 근데 3개 가지고 아마 안 됐겠죠? 네, 자,
서바이벌 탭에 들어온 다음에 자 버드 트랩 하나만 만들어 놓읍시다. 자 이것도 하나 넣고 그 다음 코알라 핀토코는 그냥 먹어줄게요. 네 이걸로 뭐 옷 만들어서 크게 도움될 거 없으니까 자 이거 하나 먹어주고 그 다음에 또 나무를 더 캐야 되네요 진짜. 아 예 이게 한 세트 넣어놓으니까 네 나무가 너무 모자라네요. 자 도끼 부서졌고요. 그 다음에 툴에 들어와서 넥스 자 여기도 하나 판 다음에 이거 씨앗 있는 거는 그냥 얘한테 다 줄게요. 자 먹이면 네 42까지 네 그 다음 인벤 많으니까 제 싼 거는 그냥 네 안 넣어놓고 그냥 들고 있겠습니다. 네, 자 이것까지 한 번 더 배준 다음에 네 이것만 뵌 다음 이제 집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아. 어우 그다음 씨앗 하나 더. 아 얘가 알아서 아예 안 먹네요. 자 이거 그냥 챙겨가고 아 이거 그냥 여기다가 해가지고 그 새나 한 마리 잡을까요? 네 빨리 한번 잡을까요 저거? 네. 자 그 다음 여기도 하나 있으니까 예, 쫓아내고 이거 하나 먹어놓읍시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도 자 네 네, 저건 좀 너무 가까운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자 씨앗 하나 넣은 다음에 네 내일 아침까지 한번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자 걸음 다 주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나왔네요. 근데 이게 퍼피프린 근데 얘가 원래 이렇게 정신력이 많이 따나요? 네 이게 다른 캐릭들은 이렇게 많이 따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좀만 얻어줘도 정신력이 확 따네요. 예 자, 그 다음 거미선 넣고 그 다음에 실크 다섯 개 남았으니까 이것도 넣어두고 내일은 똥이나 한번 주우러 갈까요? 똥? 자, 네. 아 밑동 하나만 더 깨면 네 더 캐면은 이거 20개는 딱 20개인데 아 네 지금 하나를 네 저게 내구도가 다 돼가지고 하나를 못 캤네요. 아 그 다음 씨앗 하나 네 자 쭉 내려가 준 다음에 이게 또 밥 만들려면은 아 네 글래스가 되게 많이 필요해 네, 많이 필요하니까 네 이것도 하나씩 다 캐서 갑시다. 그 다음 아래쪽에 이거 벨이 또 다시 자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예 벨이 10개 챙겨준 다음에 이게 지금 네 버팔로가 이쪽으로 가면 있었죠 이쪽으로 네 아 근데 이거 설마 지금 내 발전기 아니겠지? 발전기면은 똥 죽기 좀 많이 힘든데 예, 지금 이게 좀 거리가 멀어가지고 네 근처도 아니고
야 위에 아 씨앗을 왜 저따 떨고 앞에다가 좀 예, 앞에다가 좀 떨궈주지 떨궈주지 예. 자 다음에 호구새는 자 이렇게 잘 몰아서 네, 잡아야 제맛인데 얘가 도망을 참 잘 치네요. 네 이렇게 몰아서 잡아야 제맛이죠. 오, 네 두 개 다 네 두 개 다 네 건졌네요. 자 그다음 여기도 거미집 하나 있고. 네 이거 좀 캐가지고 네 이거 네, 온 김에 이것도 좀 캐줍시다. 자. 자 이렇게 하나씩 다 캐주고 그 다음에 네 이게 뒤통수를 보여줘야지. 네 지금 아직 발전기 아니네요.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네 똥 좀 주워서 다닐게요. 아 근데 얘들이 원래 여기까지 있었나? 네 쟤들이 네 버팔로가 바로 앞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애들이 이동을 좀 했나 보네요. 자 자 여기서 풀 좀 떠 풀도 좀 캐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캠프 파이 파이어핏 하나만 만들어 놓을까요? 네 이게 좀 네 이게 자주 올 것 같아가지고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애들이 왜 이렇게 똥을 안 싸지? 애들이 네 변비 걸렸나? 자 여기 하나만 더 캐서 네 자 컷글래스 이거 40개 만들어주고 자 위에 올라가보면 버팔로 근데 여기 진짜 많네요 네, 애들이 네 여기는 따로 더 없는 것 같고 좀 더 가면 네, 아래쪽에 조금 더 있었죠 버팔로 네, 버팔로가 아 그다음에 이거 근처에다가 네 파이어핏 하나만 만들어 놓읍시다. 네 나중에 또 네, 와가지고 똥 줄 때니까 네 되니까 자 이거 하나 네 만들 준비해주고 애들 근처에서 좀 네 기다리면서 똥 좀 더 주워줄게요. 20개. 아 그다음에 애가 빛이 나가지고 네, 어디든지 잘 보이네요. 자 버팔로 울음소리 좋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만 더 주워주고. 안 싸니 얘들아? 네, 안 싸는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아래쪽에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쪽에 있나? 네. 아, 난 부활지가 여기 있죠. 네, 여기 있으니까 네, 부활지 근처에다가 이거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그거 파이어핏. 그다음 씨앗 하나 더 주워서 예, 얘 하나 먹여주고. 야, 근데 두 개 먹여야 네, 두 개를 먹여야 되겠네요. 그 다음 지금 농장을 네 한 3개 4개를 더 만들 수 있네요. 네 이거 풀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게 문제긴 한데 자 아무튼 뭐 그렇고 자 아 그 다음 아 맞다 이거 꽉 차있지. 그러면은 네 이거 하나를 만들어 놓읍시다. 그냥 아 그다음 아 아래쪽에 이거 네, 이재형이라 가지고 텀블리드가 굴러오네요. 예, 여기까지 굴러오네요. 네 길 근처에 만들면 좋으니까 파이어핏을 한 이쯤에다 만들어 놓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쯤에 하나 만들어 두고 네 옆에 있는 저것도 캐야 되는데 네 지금. 아이 무슨 곡괭이가 없어. 네, 아이 곡괭이를 안 들고 다녔네요. 네, 그다음 저기는 이거 띵 하나 있는데고. 그다음 이거 초석 때문에 인벤이 꽉 찼네요. 자 얘한테 하나 준다. 뭐야? 먹일 수 있는 거야 이게? 에? 뭐지?
아 이걸 먹일 수 있다고? 진짜? 네. 아담 이거 꽉 차있네요. 네. 자 그러면은 네 씨앗 하나 네, 씨앗 하나만 먹여주고 자 쟤도 좀 주워갑시다. 그 다음에 지금 네 내일 한번 쭉 돈 다음에 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거 하나 더 네, 하나 더 먹여주고 어 네 이거 먹인 거 맞죠? 아 네 굶는 줄 알았네. 아 다음 베리를 먹이면은 씨앗을 하나씩 주네요. 아 맞다 이거 인벤 없지. 그 다음에 예 지금 뭐 예, 어차피 있어야 되는 김에 이거 뭐 하나 만들 수 있는 것 좀 살펴봅시다. 250 AP 그 다음에 네 힐 리얼리 뭐야 이거 250 AP를 회복시켜준다고? 네 대박이네요. 그 다음에 알 하나 만드는데 이거는 월드 한 3개를 털어야 되겠네요. 월드 한 3개 털어야지 될 네, 될 것 같고 네 빨리 부화한다고? 네 그 다음에 패스트 해치 패스트 해치 네. 네 죽어갖고 알로 돌아가면 이것도 레벨 네 알 레벨 올리는 것도 알 레벨 올리는 것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 블레이드 하나 만들려면은 아 새덧이 어차피 필요했구나. 네 이것도 구하려면 그 다음에 금도 좀 많이 필요하고 아 레드샘 8개야 이거 금 30개에 레드샘 8개 예 네, 재료 진짜 예, 많이 드네요. 많이 드네요. 그 다음 초석을 좀 버릴까요? 아니면은 그냥 네, 씨앗을 얘한테 먹입시다. 어 다음 네 동물 발자국 하나 있네요. 예 네, 근데 지금 먹을 게 그렇게 부족한 편은 아니니까 네 저건 그냥 굳이 파지 말고 굳이 파지는 말고 네 이게 따로 뭐가 더 있긴 있을 건데 이게 네 그 다음 이거 컷 리드 이거 눌러 네 눌러보니까 그거 풀보단 길다네요. 자 여기도 똥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네 여기도 근데 음? 근데 이 근처에 버팔로가 있나? 예. 여기까지 쌓아놨네요 애들이. 자 이거는 얘한테 예, 먹인 다음에 자 쟤 하나만 주워주고 야 근데 숫자가 많으니까 진짜 금방금방 쌓아놓네요 애들이 네. 그 다음 이것도 새를 좀 많이 잡아야 될 것 같으니까 네 나중에 부메랑도 하나 만들어놔야 돼 만들어놔야 되겠네요. 이것도 새 잡는 또 부메랑이 되게 좋아가지고 자 하나 더 만들어주고 아우 네 똥 진짜 많다. 네 이거 예, 걸음 대신에 이거 써도 이거 써도 되겠네요. 아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쯤 해주고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담, 네 지금 잠시만요. 네 이게 지금 시간이 안 보여가지고, 네 자 시간 좀 보이게 해준 다음에, 자 이것도 하나만 더 먹여줍시다. 근데 얘는 이제 언제 자라지? 네. 네 그리고 이쪽 근처에도 그 버팔로가 좀 있었으니까, 자 여기도 똥 좀 싸놨네요. 자 이쪽도 여기 있는 것도 하나씩 주워가지고요. 네 이것도 아 네, 다시 자랐으면 이것도 캐할 건데 네, 다시 자라진 않았네요. 네 이제 올라가서 아 예 해주면 되겠네요. 아이고. 아 맞다 이거 그리고 또 나무를 여기 근처에 한번 내놔야 되겠다. 네 이거 여기 돼지 많으니까
네, 이 근처가 숲이네. 네, 그냥 돼지 동원해. 저기 있는 돼지 다 동원해가지고, 네, 그냥 나무 다 베버리면 되겠네요. 돼지가 저만 하면 트리 같은 나와도 그냥 내 떡 바를 거고, 아마. 네,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면 될 것 같고. 자, 올라가면, 아, 당근 나왔네요, 당근. 그 다음에 얘는, 자, 여기다가 네, 넣어놓읍시다. 어우, 야, 그리고, 야, 이거 딱 쓸 일 생기니까 딱 잘아주네요. 자, 일단 이거 똥이 어차피 남아 도니까, 네, 이것도 딱 하나 해가지고 저거 하나 만들어주고. 네, 그 다음 이제 밭 좀 더 늘릴게요. 그 다음 새덫을. 아, 근데 이거 좀 아낄까? 네, 나중에 새가 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아끼고, 내가 이건 그냥 아끼는 걸로 하고. 자, 이거 먹어. 이건 좀 아끼고, 그 다음에, 아, 여기가 아니지. 아, 예. 왜 저따 넣었대? 네, 이게 당근, 네, 밭에 심어야 되는데, 예, 화덕에다가 심으려고 했네요. 자, 여기다가 하나 심어주고, 이거 넣은 다음에, 자, 이것도 하나 먹어줍시다. 그 다음에, 푸드 쪽에 들어와서, 아, 네, 이것도 다시 만들어줘야 되죠. 아, 근데 이거 횃불 하나 치우면, 저기 공간이 나오나? 아, 공간 나오네요. 네, 다행히. 여기다가는 아마 이 위쪽 아니면 아래쪽에다가 소화기를 심을 거라서, 네, 저거는 좀, 네, 공간에 남겨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까마귀 쫓아낸 다음에, 아, 예. 자, 농장을 좀 더 늘려줄게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도 하나만 더 심어주고. 하나 더 만들 수 있나? 어, 예, 만들어지네요. 자, 그럼 뭐, 예, 딱, 예, 딱 맞게 6개 다 만들어줍시다. 자, 그 다음 이것도 하나씩 다 심어주고요. 아, 근데 이젠 또 씨앗이 좀 부족하네요. 어, 다음 6호 다 됐고, 자. 두 개 더 널어준 다음에, 한. 아, 다음 지금도 동굴 또 한번 들어가 봐야 되니까, 네. 한 16일차 때쯤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얘가 또 배고프다는데 지금 씨앗은 좀 부족하니까, 자, 일로 와봐. 네, 일로 와봐. 자, 이걸 좀 먹입시다. 뭐야, 얘 허기 60인데? 응? 자, 그 다음 당근 씨앗 하나가 나왔구요. 어, 근데 캐럿 시트인데 뭐야 이거. 펑거가 9.4가 차네요. 네. 이거는 구우면 어떻게 되지? 네, 그냥 씨앗이 되네요. 자, 이건 그냥 너 먹어라. 야, 아, 마, 못 먹어? 이거? 구운 건 못 먹어? 뭐야 이게. 야, 얘가 구운 건 안 먹는다네요. 아, 그 다음 지금 체스터가 없으니까 얘한테 이것 좀 맡겨놔야 되겠는데? 이거 토끼인간 만나면은 육포 들고 있으면 그냥 바로 죽는 거라서. 어허. 네, 그 다음 나뭇가지 좀 더 캐주고. 자, 아래쪽에 있는 것도, 자, 3번씩 다 캐줄게요. 그 다음에 얘는 좀 넣어두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준 다음에. 아, 네, 이제 또 그거 하나 만들어야 되죠, 그거 하나. 다트 말고, 네, 부메랑. 실크 하나에다가 보드 하나 들고, 그 다음 목탄도 하나 드네요. 실크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보드는, 어, 하나만 만들면 되니까, 이건 일단 넣고, 이거 넣어두고, 그 다음에, 이거 쟁여놓은 게, 아, 야, 얘한테 있구나, 얘한테. 어우, 다음에 잠깐 멈췄었는데, 이거 그냥, 네, 네, 세이브 된다고 그랬네요. 응? 그 다음에 얘가 그거, 네, 글로우더스터였나? 아무튼 그거 싼 것 같은데, 예, 지워진 것 같고요. 자, 일단 이거 하나 만든 다음에, 아이씨, 새가 날아갔네요.
네, 이거 보이는 대로 좀 바로 잡으려고 했는데 그냥 날아가네요. 자, 이거 하나 먹은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주고, 네, 그 다음 베리도 이제, 네, 뭐 키울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이것도 그냥 바로바로 넣어줄게요. 어, 다음 나무, 네, 나무 좀 많이 자랐네요. 어, 뭐야. 야, 넌 또 뭐야. 아, 맞다. 아, 야, 오토캐치 안 켰지. 아이. 오케이, 됐네요. 그 다음 크리티컬 히트라는 스킬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 근데 진짜, 네, 이거. 아이, 바로 날아가, 얘가. 아이, 눈치가 좋아. 아이, 바로 때리려고 하니까 날아가네요. 오케이, 좋아, 좋아. 자, 조심하게, 저, 예, 조심히 접근해서. 한 대 더, 한 대 더. 네, 깃털 하나 구했네요. 오케이, 한 마리 더. 아, 날아갔구요. 근데 이게 새가 체력이 얼마쯤 되지? 네, 이게 공격력이 27점이거든요, 이게. 네. 공격력이 27점이라고 나오는데, 새 체력이 얼마쯤 되길래. 아, 자, 씨앗 주고 갔네요. 자, 이거는 좀 넣어두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동굴 한번 들어갈 준비를 해봅시다. 어, 그 다음 저기 새. 네, 네, 날아갔네요. 아니, 때리려고 하니까 바로 다 날아가. 자, 일단, 네, 동굴 가서 똥이 필요가 없으니까 넣어두고, 그 다음 이것도 넣어주고, 로프가 3개가 있는데, 이거는, 네, 넣어줄게요. 자, 그 다음 저거는 좀 필요할지 모르니까, 나, 에, 몇 개 빼고 남겨두면 되겠네요. 와, 이 공격이 안 돼. 아, 잠깐만. 자, 헛짓했구요. 네, 그 다음 이제 나, 예, 상자 하나만 더 만들어 놓읍시다. 자, 이거 20개 빼서, 네, 빼놓고. 자, 3개까지 해서. 아, 여기가 아니죠? 네, 이 탭이죠, 이 탭. 자, 여기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솔방울 넣고, 그 다음에, 네, 돼지 엉덩살은 2개만 남겨놓고 다 넣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좀 넣은다. 아, 근데 제가 어차피 못 잡는구나. 네, 지금 이게 내구도가 얼마, 아니, 아, 얼마 안 남아서. 자, 지금은 아마 잡기 힘들 거고. 그 다음 부메랑 하나만 더 만들어 놓읍시다. 네. 자, 실크랑 이거 넣고, 그 다음 기어도 좀 넣어 놓을게요. 아이. 네, 이거 허탕을 좀 많이 치네요. 네. 어, 아이, 아, 깨졌어. 아이씨. 자, 깨져서 못 때렸고요. 못 잡았고요. 아, 근데 새가 체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건데, 이게. 네. 네, 원래 이렇게 많은 게 아닌데, 애들이. 자, 일단 이거 하나 넣어 놓은 다음에. 얘 눌려서, 네, 얘 눌러서 이거 하나 맡겨놓고, 맡겨놓고. 아, 네, 날아갔네요. 네, 이제 뭐 그냥, 어, 아, 그 다음 얘 옆에 있으면, 아, 정신력이 차네요. 어, 이런 게 있구나. 아. 아, 이게 스페이스바를 눌러도 이게 안 될 때가 가끔가다 있어가지고, 아, 네, 좀 험하게 맞았네요. 자, 올라와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네, 이거 하나 챙긴 다음에 따로 더 챙겨, 아, 모닝스타 이거, 이거까지 챙겨주고. 자, 얘도 좀 먹어야 되니까 얘 먹을 것 좀 챙겨가지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근데 너 이것도 먹니? 아, 먹네. 아, 먹어서 그냥 비료를 싸버리네요. 네, 오케이, 성공. 오, 야, 두 개. 자, 이제 금만, 네, 죽으면 되겠네요. 어, 그 다음 씨앗을 반만 해가지고 챙겨가고, 그 다음 이거는 그냥 여기다가 둔 다음에. 자, 이제 들어갑시다. 네, 챙길 거 다 챙겼죠? 네, 모닝스타 챙겼고, 뭐 왕관도 지금 챙겨놨고,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바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네, 그다음 여기도 거미집이 좀 많이 자랐고요. 아. 어, 그다음 저기 저기 축소 하나 있었네요. 자, 이제 싱크홀로 들어갑시다. 아. 어, 네, 월드 생성이 아직 끝은 안 났고, 네, 일단 응다워스 나왔으니까 튕기든가 아니면 좀 이따가 되든가 둘 중 하나겠네요. 어, 튕기나? 오케이, 네, 들어와졌구요. 자, 동굴에 왔습니다. 네, 제발 좀 이상하게 안 죽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이게, 몰그레스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이게, 야투경이, 야간투지경입니다. 이렇게 쓰면 바로 그냥 다 밝아지게, 네, 그냥 바로 다 보여가지고 네, 되게 좋은 거예요, 이게. 자, 일단 저기 거미집 하나 있는데 저거는 그냥 무시를 좀 해주고, 네, 그 다음 이쪽으로 연결되는 게 하나 있네요. 아, 그 다음 거미 한 마리 쫓아오네요. 네, 대신 약간 좀 눈뽕이 되는 경향이 있긴 한데, 네, 그래도 뭐, 네, 뭐, 네, 광부 모자보다는 낫죠, 이게. 자, 그 다음 여기로 올라가면 네, 약간 그 베탈리스크 개들 있는 데네요. 네, 구아노가 좀 있는 거 보니까. 그 다음 위쪽으로 또 연결이 한번 돼 있고. 네, 이 지형이면은 개들 있지 않나, 개들? 네, 그 토끼 애들 있던 데로 기억하는데. 그 다음 이걸로 수리가 네, 될 리가 없죠. 네. 어, 그 다음 락스타 반갑다. 예. 아, 네, 짱짱생 락스타가 여기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아, 이 지형이네요. 가면은 네, 이것도 하나, 예, 베리밭이 있네. 네, 일단 뭐, 예, 베리도 좀 캐놔서 나쁠 건 없으니까 여기서 몇 개 더 캐주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멀리는 좀 아니어져 있을 것 같으니까 자, 그냥 근처에서 끝을 내고요. 네, 이거 락스타 하나 좀 찾아갖고 꼬셔놓을까요? 아, 근데 이거 몰글래스 이거 고치려면은 그거 두더지 넣어야 되나? 이거 좀 안 좋은데, 그러면. 네, 일단 30% 남았을 때 집에 들어가는 걸로 하고, 네, 계속 한번 돌아다녀 봅시다. 자, 그 다음 여기도 이런 게 좀 있고, 아, 여기는 그냥 길이 끝나네요. 네, 이런, 그, 발광초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여기서 내려가면. 그 다음 창을 안 만들었어. 네, 창 내구도 오퍼인데 이것도 안 만들어 놨네요. 자, 여기서는 아래쪽으로 어, 성공 아니지 얘들아. 아, 성공이야. 왜 때리고 그래? 애를 왜 때려 임마. 자, 애들 성공이니까 네, 여기는 좀 가지 맙시다. 아, 그리고 베탈리스크가 생각보다 되게 약하더라고요. 네, 그냥 거의 두 대 맞으면 거의 죽는 수준이라서 네. 자, 아무튼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여기 슬러틀 애들 집 있네요. 자, 저거는 나중에 건드리는 걸로 하고요. 네, 저기서 나오는 갑바가 되게 좋은 거긴 한데, 네, 나중에 한번 건드려보고, 그 다음에 지금 안 내려가면 안 되나? 네, 답이 없나? 안 내려가면? 아니, 지금 방어구를 제대로 안 갖추고 와가지고 내려가기 좀 그런데. 어, 뭐야? 아, 이거 엄청 빨리 썩는구나. 얘한테 넣어놓으면 아, 야, 먹을 거 넣어놓으면 안 되네 쟤한테는. 아, 미친. 네, 일단 임시방편 여기다 넣어놓읍시다. 네, 토끼가 쫓아오면 뭐 쫓아온 대로 그냥 다 잡든가 말든가 하고요. 아, 저기 넣으면 안 됐네.
자, 그 다음 얘들은 간단하게 다 잡아버리고요. 아, 아이, 맞았네. 아, 야야, 잠깐만, 잠깐만. 안 좋아, 안 좋아. 어, 잡긴 잡았다. 체력 4. 네, 왕창 까였네. 아이고, 이거 그냥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 대 맞으면 죽는 거라가지고. 자, 체력 6. 네, 여기도 슬러틀 개들 있고. 네, 일단 발광소가 좀 아깝긴 한데, 이것 좀 먹어가지고, 네, 체력 좀 채워놓읍시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네. 그냥 바로 들어가야 되겠네.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일단 뭐, 예, 그냥 가긴 좀 아쉬우니까, 네, 구한호도 좀 챙겨가지고,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 근데 뭐, 나오자마자 체력이 8밖에 안 남아. 네, 이것도, 예, 새알 요리 한번 먹어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얘는, 자, 두 개 정도만 먹여두고, 그 다음 가는 길에 거미 빼고는 크게 무서운 거 없었죠? 네, 그러면은, 아, 바로 올라가면 되겠네요. 아, 여기가 더 무섭구나. 잠깐만. 여기 박쥐 있는 거 아니지? 어, 네, 구한온이 있는데 박쥐는 없었네요. 아, 다행입니다. 아이고. 아, 그리고 네, 체스터도 좀 찾아야 되겠네요. 지금 네, 체스터를 못 찾은 게 좀 크네요. 네. 원래는 이거 육포는 거의 체스터한테 넣어놓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데, 네, 체스터를 되게 못 찾아가지고. 네, 일단 다, 근데, 아, 이제 동굴에만 들어가면 어떻게 성하게 나오는 꼴이에요. 근데 성하게 나오질 못하네요, 그냥. 거의 다 물려 죽고 뭐 맞아 죽고 되게 다 죽어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네요. 아니면 몇 대 얻어 터져서 나오고. 어, 아, 박쥐 들어왔네. 예. 자, 일단 이거 눈뽕이니까 저거는 좀 빼두고. 네, 그다음 여기 3층 집은 아직 안 됐네요. 자, 이거 툭을 좀 킨네. 낀 다음에 이제 집으로 들어갑시다. 그 다음 여기 있는 것도 좀, 네, 한번 베야 되겠네요, 이제. 어, 그 다음, 어, 야, 이거. 어, 이거 먹어가지고 좀 체력 좀 채워주고. 아, 그 다음 이것도 지금 다 돼있네요. 아, 그 다음 이것도, 아, 하면은, 네, 몸에서 빛이 나네요. 자, 옥수수랑 석류 이런 거 좀 캐주고, 그 다음 이거 가지고, 자, 씨앗 좀 심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얘한테 이게 하나면 됐었나? 아, 이거 안 먹어? 아, 이거 안 먹는다네요, 이거. 그러면은 닭다리 한번 줘볼까? 네. 아, 이거 먹네? 아, 맞다. 이거 구워서 줘야 되지, 구워서. 아, 까먹었네요. 이거 구워서 줘야 되는, 어, 뭐야. 어, 자랐나? 응? 뭐지? 자, 일단 이거는, 자, 불 두 번만 붙여주고. 네, 이걸 또 구워서 줬어야 되는데, 이걸 까먹었었네요. 자, 이거 하나. 아, 네, 잘 먹는다. 아이고, 잘 먹는다. 자, 세 개 먹여가지고. 자, 다 이거 네, 알로 바꿔줍시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에다가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 하면 됐나? 아, 네, 나오네요. 자, 저것도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 베탈리스크 날개는 그냥 구워먹읍시다. 네, 헝거 18.8이랑 그 다음에 네, 체력이 8이 차네요. 그 다음 저 까마귀를, 아, 아파. 네, 아프긴 한데 얻어맞았네요. 얻어맞았네요. 자, 이거 하나 먹어서 내 체력 풀로 채워준 다음에, 그 다음 이거 레벨 올라가려면은 C키였나? 네, 넥스트까지 50, 네, 10만 더 올리면 되네요. 그 다음에 이거 새를 아무래도, 네, 이것도, 네, 부메랑은 너무 좀, 네, 무식한 것 같고, 내 느낌이. 그냥 버드트랩을 좀 멀리다가 설치를 해놓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그냥 씨앗 만드는 용도로 해가지고, 자, 씨앗 좀 얻어 놓을게요. 네, 이게 또 그 일반 씨앗만 나오, 일반 씨앗도 좀 나와가지고, 네, 이거 그 작물 넣으면 작물 씨앗 말고도, 자, 씨앗으로 좀 만들어준 다음에, 아, 여기는 좀 비어있죠? 네, 그 다음 고기도 좀 얻어 놔야 되겠네요. 그 다음 이거 당근 씨앗은 여기다가 넣어 놓읍시다. 네, 그냥 덧용으로 쓰고. 그 다음 이게 연료는, 예, 연료는 별로 안 좋네요. 아, 벌써 잡혔네? 빠르기도 하다. 네. 자, 얘는 그냥 멀더. 자, 바로 잡은 다음에, 네, 바로 씨앗 하나만 더 넣어주네. 넣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얘가 정신력이 안 까이네. 예. 이거 글로더스 먹어가지고 그런가?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어디다가 넣어놨더라? 네, 여기다가 넣어놨으니까 여기다가 넣고, 그 다음에 지금 암석지대 발견한 데가 위쪽에 있죠? 네, 위쪽 가서 금 좀 더 캐서 올게요. 아, 다음 이거, 네, 몰규 모글렉 같은 경우는 좀 편하긴 한데, 네, 그래도 좀, 네, 내구도 수리하는 게 안 좋으니까, 네, 그것도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서바이벌 탭에서 피싱 로드 말고 버그넷. 아, 지금 로프 하나 이거 쟁여 놓은 거 있었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거 하나 챙겨서, 자, 버그넷 하나만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이거 양봉장 하려면은 피싱 로드 또 필요하고 하니까, 네, 실크도 좀 더 구해 와야 되겠네요. 이거 안 나오나? 이거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안 나오네요. 밤이라서 그런가? 그 다음에 모글렛도 이것도 좀 넣어주고요.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느려진 것 같지? 예. 그 다음 여기서 보면 이거는 그냥 썩혀야 되겠네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 네가 먹어라. 네가 먹어. 아니지, 방법은 있지. 예. 아, 예, 방법이 있네요. 자, 얘한테 먹이면, 자, 알이 돼서 나옵니다. 아, 요리용으로 하나쯤 남겨놓을 걸 그랬나? 다음 얘가 알 하나 먹고 구워놓을 쌌네요. 뭐야 이거? 자, 이건 다시 둔 다음에, 자, 씨앗으로 해서 넣어주고, 네, 잡아놓읍시다. 아, 여기가 아니라 여기였죠. 그 다음 이게 까마귀가 좀 잡혀야 되는데, 네, 계속 빨간새만 잡히네요. 까마귀 잡아서 좀 독침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네. 자, 그 다음 저기, 네, 후구새가 있는데 몰 장소가 아래쪽으로 좀 몰면 되겠네요. 자, 살살 꼬셔봅시다. 아, 그 다음, 아, 지금 창이 없구나. 네, 그러면 창을 하나 만듭시다. 얼락이 안 돼 있어. 그냥 곡괭이로 후드려 패야 되나? 네, 이거 데미지 27이죠? 네, 두 대 맞으면 잡긴 잡겠네요. 그래, 이걸로 초벌을 하고, 가, 임마. 이게 템 바꾸는 사이에, 그 다음에, 야, 쫓아가, 씨마. 야, 무식한 놈아. 그래, 쫓아. 아, 실패. 네, 얌체가 이거. 얌체가 한 대 때렸다고 계속 쫓아가가지고 애가 좀 이상한 데로 갔었네요. 자, 이거 아래쪽으로 내몬 다음에. 떼끼! 자, 얘가 꼭 잡아줍시다. 네, 드럼 스틱 하나 얻었네요. 아, 이거, 아, 근데 먹었고 배가 고파 보이네요. 네, 나중에 하나 뭐 먹여야 되겠네요. 허허, 그 다음 올라간 다음에, 아, 당근도 좀, 네, 파 놓을게요. 그리고 또 베리도 하나 얻어주고, 그
다음에 지금 도리아 좀 있고, 네, 초석도 좀 캐서, 네, 들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이제. 네. 자, 그리고 이제 금이 좀 더 필요한데. 네, 금 두 개, 세 개 더 필요한데, 이게. 그 다음에 이거 금 누르니까, 네, 뮤사 로열뱅크라고 하니, 무슨, 네, 왕실,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네. 네, 아무튼 뭐, 네, 지네 주머니에서 나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아, 파운드 나오네? 예. 어, 그러면 집에 들어갑시다. 아, 근데 이건 진짜 집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무기가, 아, 이거 있구나. 네, 이거 들고 싸울까, 그냥? 네, 그리고 뭐 당당하게 한번 있어 봅시다. 네, 이거 업글을, 아, 그리고 업글 지금 되나? 아, 깃털을 안 들고 왔구나. 네, 근데 뭐 두 번째니까 그렇게 무서운 애들 안 나오겠죠. 자, 여기 하나 더 캐서 금 좀 얻어 놓은 다음에 이제 한 번 남았죠. 네. 그래, 이거나 하나 먹어봐. 자,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들린 다음 올 건데, 애들이. 네, 애들이 되게 뜸을 많이 들이네요. 자, 지금쯤이면. 이제 올 때 안 됐나, 애들? 네. 뭐 할 거 다 한 다음 나오겠네. 아, 이제 오겠네요, 이제. 자, 나와! 아, 비, 왜 비가 와? 아니, 나오라니까 비가 오네. 아, 근데 얘들이 이거 안 나오나? 아, 이제 나오네요, 이제. 네, 자, 얘들아, 나와. 어, 들어와. 얘들아. 얘들아. 안 나와? 얘들아, 잠시만. 아니야, 얘들 안 나와? 아, 몇 번을 얘기해야 나오는 거야, 얘들. 예. 얘는 좀 이거 예고를 일찍 해주나? 아, 이 다섯 번 해야 나오나, 이거? 네, 이거 좀,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안 들릴 때부터 얘기를 해가지고, 아, 예. 자, 두 마리째. 아, 아이. 아, 그 다음 스킬 하나 있죠. 써봐. V키. 뭐지? 뭐야, 이게? 허기를 따라갖고 뭐가 됐는데? 어, 아, 위에 버프 같은 게 걸려, 응? 걸려 있네요? 네, 뭔진 모르겠는데. 네, V키를 쓰니까 버프 같은 게 걸렸네요. 이게 데미지가 늘어나나? 아, 다음 또 얘야? 아, 얘 좀 그만 나오면 안 되나? 네. 이게 빨간 새만 너무 나와가지고, 네, 좀 그렇네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이거 좀 빼주고, 이제 하나 만들 수 있죠, 이거. 네, 파이트 탭에 들어와서. 차 하나 만들어준 다음에, 네, 이거, 예, 칼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번 합시다. 응? 아, 글로우 더스트 하나 필요하네요. 그래, 이건 넣어먹고, 이거랑, 그 다음 드럼스틱까지 넣은 다음에, 어, 글로우 더스트 하나 필요하니까 여기서 좀 빼서, 자, 만들어 줍시다. 자, 피닉스 블레이드 하나. 이게 데미지가 43이네요. 그 다음에 뭐야, 이것도 시간 있네. 예, 120 인스트 뭐야 이거? 네, 얘가 가지고 있는 건 전부 다 약간 네요. 이제 저항이 있네요. 아, 난 내일은 또 나무 좀 캐야 되겠네요. 아이고, 바쁘네, 바빠. 예. 난 구한호를 좀 넣어놨던 데가 여기다가 있고, 그 다음에 모닝스타도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여기다가 좀 넣어놓읍시다. 몬스터 비트는 스토어를 해야 되는데, 네, 넣을 공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여기다 좀 두고, 그 다음 지금, 아, 근데 허기가 없죠. 허기가 없으니까 이거랑 하나 두시기, 이것까지 해서, 네, 이거 하나 만들어 먹을게요. 음? 근데 갑자기 허기가 빨리 다는 것 같네요, 어째 느낌이. 예. 왜, 뭐야, 이거, 야, 빨리 다는 거 맞죠? 뭐야, 이거 왜 이래? 이거 부작용이야, 이거? 이거 버프를 잘못 썼나? 잠깐만. 아, 잠깐만. 야, 이거 아니지. 예.
일단 이거 하나 먹어준 다음에 이거 빼야 되나? 어, 네,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아, 깜짝아, 예. 네, 이게 끼고 있으면은 데미지가 좋은 대신에 허기가 굉장히 빨리 가네요, 이게. 예. 아, 그 다음 지금 여기 피클팬 모드 있나? 피클팻? 네, 이게 피클팬 모드가 있으면 그 두리안으로 하나 만들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어, 그 다음 프로스트 하트. 이거 만들라고 이거, 네, 레시피 등록해 놓은 거 맞죠, 이거? 이거 만드시 말라고 한 것 같은데? 디오클롭스 6마리 뭔 수로 잡아. 그 다음 얘가 또 뭘 하나 했네요. 뭔지 모르겠지만. 아, 디오클롭스 6마리 에바지. 야, 저거 어떻게 잡아? 자, 얘는 고기로 바뀌었네요. 자, 이거 넣고 그다음에 이거랑 이거랑 그다음 야채 두식이. 네, 지금 체력 좀 까여 있으니까 저것도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 여기다가 하나 더 넣어 주고 이제 냉장고를 하나를 더, 냉장고 하나만 더 만들면 되겠네요. 지금 이게 냉장고 칸이 부족해 가지고, 자, 기어 꺼내 가지고 그 다음에 석재가 좀 필요하죠. 응? 아, 근데 인벤도 없네요. 자, 그 다음 비가 좀 그쳤고, 네, 이거는, 네, 여기 이쯤에다 하나 만들어 놓읍시다. 두리안 밑에다가 넣어두고, 네, 이러면 되겠네요. 자, 이제 이것도 하나씩 다 캐준 다음에. 잠깐만요, 아직도 빨리 다는데? 뭐야 이거, 뭐가 문제지? 아, 이렇게 빨리 달아 이거? 이거 하나 먹어준 다음에 먹으면 이거를 딴 데 넣어놔야 되나? 네. 자, 몸에서 때도 달고요. 아니면은 바이킹을 한번 더 써봐. 아, 걸고 해제하는 게 되는구나 이게. 아, 아하. 네, 바이킹이라는 그 스킬을 쓰면은 뭐가 좋아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이런 식으로 뭐가 되나 보네요. 어, 다음, 야, 까마귀 가. 네. 자, 그다음 지금 이제 18일이라서 아, 동굴 한번 더 들어가 볼까? 네, 동굴 괜찮긴 한데. 한 번 더 갈까? 네, 지금 체력을 채울 만한 요소가 좀 많고 농사도 잘 되고 있으니까. 어, 예, 이거 어떡하지? 어, 까마귀. 야, 좋지. 네, 이거 좋죠. 네, 이거. 아, 야, 먹지 마. 네, 하나 실수로 먹었네요. 그 다음 여기 심었네요. 자, 그 다음, 자, 심은 거 맞고 이거 뺀 다음에, 아, 이제 한 번 남았네. 예. 까마귀는 잡아야 제맛이죠. 예, 근데 이거 아마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잡으면은 그 크람푸스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긴 할 건데, 네, 그냥 뭐, 네, 나오라고 하고, 네, 나와서 그냥 잡으면 되니까. 자, 그냥 나오라고 하고, 네, 이제 실크 좀 구하러 갑시다. 네, 겨울 동안에는 그냥 실크 농사 좀 짓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아, 참, 아, 만들었죠? 아, 깜짝하네. 안 만든 줄 알았네요. 어, 그 다음, 3층제, 예, 실크 한 번, 네, 많이 구하겠네요. 어휴, 야, 스킬 살벌하다, 저거. 예. 그 다음, 애가 이거 하나 먹고 외꼽 하나 뱉었네요. 그럼 피닉스 공격은 그냥, 네, 불대만 있는 것 같네요, 느낌이. 아, 맞다. 그 다음 이거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계속 올 건데. 자, 그 다음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하나 더 풀차지 됐고. 저기 얘들아, 나오니? 오케이, 더 안 나오는 것 같네요. 안 나오는 거 맞나? 때려봐. 네, 안 나오네요. 어, 그 다음 이거 머리 색깔이 바뀐 거 아닌가요? 네. 아, 그 다음 레벨 5. 아, 그 다음 얘들, 예, 저도 이제 라이트닝 차지를 쓸 수 있네요, 이제. 예. 아,
근데 진짜 오래 걸린다 이거 잡는 거. 잡는 거 진짜 오래 걸리네. 얘가 공격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자, 실크 다 주워주고 그 다음에 이거 거미집을 어따 하나 심어야 되니까 돼지촌 근처에 심을까요? 네, 그런, 그것도 좀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여기다가 심어놓고 갑시다. 일단 거미 한 마리 나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빼고 하나, 둘, 하나, 둘, 셋, 네, 잡았네요. 아, 다음 옆에서 저것도 하나 됐을 거니까, 네, 저거, 네, 3승제 됐을 거니까, 네, 저것도 좀 털러 가야 되겠네요. 자, 거미 한 마리 더 잡아주고, 네, 올라가서 얘도 하나 잡을게요. 어, 실크는 지금 많이 구하겠네요. 네, 거미 농사가 되게 잘 돼가지고 좀 많이 온 애들이. 자, 이게 뭐지? 어, 안 돼. 투 깨졌, 투. 야, 투 깨졌다. 어, 얘들아, 잠깐만. 야, 좀 이따 보자, 좀 이따, 얘들아. 어, 그래. 어, 그래. 오지마, 오지마. 야, 좀 이따 보자, 좀 이따. 어, 얘들아. 어, 착하지? 그래, 내가 왔다! 어, 네, 그 다음 얘도 이제 잘 잡네요. 네, 그래도 레벨이 좀 올라가서. 자, 한 마리 더 잡고, 그 다음 실크 하나 더 구한 다음에 올라가서 애들 좀 더 잡아놓읍시다. 더 나오나? 네, 안 나오죠. 잡아! 아, 다음 지금 경험치 80까지 올려야 되네요. 자, 풀차지 돼가지고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한번 나왔고. 뭐야, 방금 전에 또 얼어붙었네요 얘가. 네, 그 다음 얘가 자꾸 뭐 얘 큐거리면서 뭐 이상한 이펙트가 나오는데 저건 또 뭐지? 네, 저건 또 뭔지 모르겠네요. 아, 난 이거 깨졌네. 자, 그래, 나와라 피닉스 블레이드. 어, 야, 잠깐, 이거 좀 위험한데? 아, 그래, 횃불 있네요, 횃불. 어, 다행입니다. 자, 어, 예, 방까지 사냥 잘했고, 네, 이제 집에 들어갑시다. 예, 그 다음 이거 정신력 좀 많이 까이니까, 네, 이걸로 해서, 네, 정신력 좀, 자, 보정을 해주고. 어, 그 다음 아래쪽에 까마귀인가? 어, 까마귀네요. 야, 좋구요. 는 고기. 네, 엔간에선 고기 말고 그게 더 좋은데. 아, 다음에 이거 두리안 두 개 필요하니까 얘한테 먹여갖고 좀 씨앗으로 바꿔 놓읍시다. 아, 근데 두 개 안 나오면은 얘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두 개 딱 나왔네요. 자, 네, 근데 이랬는데 또 얘 두리안 하나 더 나오면 또 이상하게 되겠네요. 자, 나뭇가지 다 캐준 다음에 애가 배고픈가 애가? 네, 체력이 없어서 그런가? 자, 나뭇가지 한 번씩 다 캐주고 그 다음에 이거 까마귀 깃털 있는 것도 안쪽에 좀 넣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게 독침 만드는데 재료가 뭐가 되지? 아, 이거 슬립 다트야 이거? 독침이 하나 있을 건데. 네, 블로우 다트. 아, 겨울색 깃털 필요하네요. 네, 하운드 이빨이랑 그러면은, 네, 겨울에 놔야 되겠네요. 이거 덫을 좀 만들어가지고. 아, 다음 지금 또 배고프다니까, 네, 이것도 좀 한번 해야 되겠네요. 아, 벨이 썩어간다, 이거. 자, 그럼 이걸 빼서. 그래, 많이 먹어.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먹여준 다음에. 호박 씨앗이랑 뭐 그다음 용과는 안 주나? 네, 당근 씨앗 하나, 기양 씨앗, 그다음 여기 또 당근 씨앗. 이거는 네, 호박 씨앗 두 개, 당근 씨앗 두 개. 뭐 얘한테 베리 먹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이런 식으로 좀 주는 거 보니까. 자, 일단 이거 하나 먹어준 다음에.
이게 아마 마지막 베일 농사일 것 같은데 이것도 다 하나씩 캐조잉 해놓읍시다. 아, 다음 저거 벌목하러 가야 돼. 네, 벌목하러 가야 되죠. 네. 자, 다음 혹시 네, 그 네, 누가 나와가지고 네, 때릴 수도 저거 뭐지? 네, 저거 호구새인가? 뭐야, 새인가? 저거 뭐야? 이 뭐가 움직이는데? 이게? 아, 락스타구나. 아, 깜짝아, 진짜. 아, 락스타가 저기 들어가 있었네요. 아, 저거 트리 같은 줄 알았네, 저거. 예. 아, 진짜 뭔가 있는데. 예, 트리 같은. 아, 저거 네, 락스타였네요. 랍스타였네요, 저거. 네. 아, 그 다음 지금 1시간 찍었네요, 영상. 네. 네, 그럼 이쯤 찍었으면, 네, 찍을 만큼 찍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영상 마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고요. 아, 네, 영상 초반에는 좀, 예. 네, 어제 영상을 좀 쉬어가지고, 네, 좀 컨디션이 제대로 안 나, 예, 멘트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랬는데, 네, 그래도 영상에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네, 그러면 여기서 영상 마칠게요.